음식 있어요. 저 이거 진짜 다이어트 할 때 한 100번 사 먹었어요. 250장 먹어야 돼요, 식이섬유.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상추 엄청 많이 먹어야 됩니다.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밥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과자 못 참지. 과자가 1475보여? 가끔 이제 명란 같은 것도 먹어요. 명란도 사실 그냥 알이잖아요. 여자분들은 절반 정도 드시면 좋아요. 안녕하세요, 은비입니다. 오늘은 이마트에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 저의 최애 음식 있어요. 저 이거 진짜 다이어트 할 때 한 100번 사 먹었어요. 손질 가자미살. 그거 아세요 여러분? 가자미가 진짜 단백질만 많고 지방 거의 없는 완전 좋은 흰살 생선이라는 것을. 좋은 가자미예요. 심지어 이렇게 다 하얗게 소분돼서 손질까지 다 돼 있어서 F에 넣고 굽기만 하면 돼요. 진짜 최고. 가자미 말고도 많아요. 지금 막 고등어, 삼치, 갈치 이거 다 사 먹어도 돼요. 그 다음에 야채. 무조건 야채를 잘 먹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바빠서 잘 먹지 못해서 이렇게 냉동 야채를 꼭 삽니다. 썩지도 않아서 좋아요. 그리고 브로콜리 사실 삶으면은 이거 막 다 잘라가지고 너무 귀찮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사고 만약에 내가 자취를 하거나 야채를 사 먹기 좀 그렇다 하면은 이런 고추 그냥 바로 씻으면 먹을 수 있는 거 있죠. 오이맛 고추 존맛. 비빔밥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침 나온다. 깻잎 아니면 이렇게 상추 꼭 집에 구비해 놓고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 좋아요. 여러분 상추 10장에 식이섬유 1g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하루 섭취량 채우려면 250장 먹어야 돼요, 식이섬유.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상추 엄청 많이 먹어야 됩니다. 상추 꼭 아니더라도 식이섬유. 그 다음 밤이 또 그렇게 좋아요. 생각보다 밤이 진짜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인데 그 사유리님 일본 비키니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본인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밥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고구마에 비해서 당이 낮고 되게 좋아서 하나 먹어야겠다. 맛있겠다. 밤. 그리고 이런 거 생각보다 애기 과자가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. 이거 왠지 좋아 보여. 오. 탄수화물 22g, 지방 1g, 단백질 3g. 오. 롱떡뻥. 그리고 두부나 낫도 진짜 좋고 저 요새 콩나물에 완전 꽂혀가지고 콩나물이랑 돼지 안심 넣고 숙주나 돼지 넣고서는 그냥 볶아 먹으면은 식이섬유 섭취 쌉 가능이거든요. 넣고 그냥 소금 후추만 넣으면 돼요. 완전 좋아요. 숙주 사야지, 숙주. 그리고 생각보다 쌈무가 당류가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. 쌈무 따라 다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카린을 썼거든요. 사카린은 대체 감미료라서 당이 높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100g 기준으로 20칼로리밖에 안 해요. 그래서 좀 나는 입이 심심하다 하면은 쌈무 사서 같이 싸먹으면 좋고요. 도토리묵도 엄청 좋아요. 도토리묵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. 그래서 100g당 40칼로리예요. 이거 다 먹어도 120칼로리밖에 안 돼서 뭔가 야채 먹기 좀 그렇다 하시면은 도토리묵 무침 그냥 간장이랑 고춧가루 넣고 해먹으면 돼요. 오이나 양상추 넣고 도토리묵 그다음 과자 못 참지. 과자가 잘 고르면 생각보다 좋은 게 있어요. 뭐게요? 바로 고래밥. 고래밥 성분 진짜 좋아요. 탄수화물 42g에 당류 6g, 247칼로리밖에 안 해요. 그래서 고래밥 진짜 좋고 맛동산은 당도 높고 지방도 높아서 당이 7g, 지방이 7g. 근데 심지어 30g 당이야. 얘가 총 300g인데. 이거 몇이야? 이거 1500칼로리야. 와, 1475 보여? 양파링 좋아요, 양파링. 이걸 다 먹으면 안 되고 다 먹어도 375칼로리예요. 지금 맛동산님 비교 보셨죠? 1400칼로리에 300칼로리. 단 거 먹으면 안 돼, 단 거. 우왕 콩칩 괜찮고. 오, 이거 맛있겠다. 옥수수 탕 맛있는데. 나쁘지 않아요. 아, 당이 높네. 나빠요. 짱구도 내가 봤을 때는 맛동산이랑 맛 비슷해서 좀 살찔 것 같은데? 634칼로리. 아니 여기는 라면만 있잖아. 라면을 먹는다면 무조건 건면이죠. 근데 생각보다 이 짜장 건면은 성분이 엄청 좋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매운 거 라면 건면 좋아요. 그리고 또 고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. 양 조절만 잘하면. 근데 돼지갈비는 안 좋아요.
일단 당이 들어간 상태에서 구우면은 당 색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 좋고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체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. 그래서 고기는 단 거 넣어서 구워 드시면 안 됩니다. 슬프죠? 차라리 찍어 먹어요. 다 굽고. 그리고 저 가끔 이제 명란 같은 것도 먹어요. 명란도 사실 그냥 알이잖아요. 그래서 괜찮아요. 나트륨 정도만 조절하면. 그래서 명란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아보카도라던가 계란이라던가 그런 거 넣고 비벼 먹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. 바지락 같은 조개나 해물류도 다 좋아요. 사실 먹을 거 엄청 많아요. 부지런만 하다면. 알탕도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드셔도 된다는 거죠. 알로 만든 것들도 편안하게 드셔도 돼요. 닭가슴살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닭가슴살 웬만하면 이렇게 통으로 된 거 사요. 모양이 바뀌는 경우에는 가공이 많이 들어가서 지방 함량이 좀 높아지거든요. 여러분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통으로 된 게 지방 함량이 적고 보통 큐브 형태로 가공하거나 소세지 형태로 가공하면 지방 함량이 높아져요. 그거는 감안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함박스테이크를 뭔가 단백질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율이 비슷해요. 그리고 당이 높아요. 보면은 제 말이 맞죠? 탄수화물 11, 단백질 10. 당이 높아요. 왜냐면은 얘를 뭉치는 과정에서 빵가루 같은 거 넣잖아요. 그래서 탄수화물이 좀 높아지고 생각보다 고기가 아니다. 이거는 어묵도 비슷해요.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. 막국수인데 이런 비빔 막국수보다는 들기름으로 된 막국수를 드시면 좋고 얘는 당류가 높지 않을 거예요. 그쵸? 81g에 당류 6g 정도. 근데 이제 탄수화물 섭취량은 좀 조절하셔야 돼요. 여자분들은 절반 정도 드시면 좋아요. 우유도 좋고 그리고 비오트 이거를 되게 건강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당 엄청 높아요. 여러분 지금 17g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. 비오트나 요거트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그냥 그릭 요거트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. 단백질 음료 못 참지. 요새 단백질 음료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근데 진짜 다들 성분이 좋아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치즈도 근데 적당량의 지방이니까 잘 골라서 드시면 좋아요. 근데 이 중에서 치즈인 척하는 가짜 치즈 있거든요. 이런 치즈, 크림 치즈 보면은 유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. 보면 우유랑 크림이 들어가 있다. 결국 살이 엄청 찐다. 이런 건 피하는 게 좋죠. 아, 술 먹고 싶다. 술도 엄청 많고. 오, 이거 먹어봤어? 맛있게 생겼다. 너무 달아 보여. 나 단 거 좋아해서 나도 모르게. 그러네, 설탕 들어가 있네. 반에. 달 것 같아. 이거 진짜 맛있는데. 내 최애야. 제 요새 제로 음료수 중 최애예요. 이거 진짜 대존맛. 특히 망고 맛, 존맛. 복숭아 맛도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0칼로리인데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꼭 드셔보세요. 이거 편의점에도 팔아요. 편의점 흥분 중. 이렇게 오늘은 이마트에서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 알려드려봤고요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건 사람 찜 시리즈를 검색해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